긴 장마에 피해가 속출하면서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게 되는데 우리 기상청 예보가 빗나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다른 나라 기상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보청, 기상청 망명족이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한때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노르웨이 기상청이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이 오차에 대한 50%라면은 걔네는 한 20,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체감으로 완전히. 체코에서 만든 기상 앱으로 우리 날씨를 확인한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상청을 놔두고 해외 사이트나 앱을 찾는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역대급 폭염을 예고했지만 기록적인 장마가 이어지고 호우경보에 가랑비가 내리는 등 예보가 빗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나 안 돼야 되나 뭐 그런 생각하고.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전 아예 안 보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예보 정확도에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상예보는 기상 프로그램이 계산한 예측치와 지역별 관측 자료, 예보관의 판단을 결합해 만드는 반면 해외 기상앱 대부분을 각국 기상 모델의 결과값만을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실제 한 앱을 통해 일요일 오후 한국의 강수 상황을 알아봤더니 유럽과 미국 모델이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 관측 결과를 이제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종합적으로 다 이제 보고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오보청, 기상청 망명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기상청의 분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